안녕하세요.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정식 문제 풀이는 마지막 달에 왔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누차 수업하면서 효율적인 문풀이 되려면 여러분이 주동적이고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번에 1월 달에 문풀을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기를, 이제 요 2월 달에 모의고사형 같은 경우는 첫 해하고 그 이제 1, 2주는 여러분 이제 실력대로 해보시고, 선생님 생각 같아서 좀 합리적이 되려면 3, 4주 정도는 집에서 다섯 과목을 놓고 100분 안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상 이렇게 시험장에 가보면 긴장돼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긴장되게 되면 실력 발휘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지켜야 되는데 시계 한번 쳐다보는 순간 시계는 20분 남았는데 과목을 3과목밖에 못했으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서 아무 생각 안 난다고, 사람이 급박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걸랑.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 보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나면은 동영모의고사에서 아마 학원에서 계획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동영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15분에서 20분 시간 주고 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설해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잘 계획하고 하게 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고골랑. 왜냐면 이제 시험 보러 가지 마지막 테스트니까 그건 뭐, 현장 강의를 듣던 동영상을 보던 간에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거리상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뭐 한 시간 내에서 우리 학원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동영모의고사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동영은 안 찍으니까 실강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거리상 그래도 뭐 한 시간 반 정도, 왜냐면 합격하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뭐 한 시간 반 이내에서 올 수 있는 지금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동영모의고사 올 때 꼭 학원으로 내원을 하셔서 그 동영모의고사 꼭 듣도록, 그게 최종적이니까 꼭 하시고,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 2월달 문풀 같은 경우 한 많게는 3, 4주, 적게는 1주 정도는 여러 다섯 과목을 놓고 한번 여러 나름대로 시정을 꼭 시간 놓고 측정해보라 하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딥당 그냥 실력만 쌓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과학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몸이 그거를 기억해서 당일날 된단 말이야. 응? 몸이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당장 그렇게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가죠. 아마 여러분이 아마 많이 풀어왔을 거예요 지금. 1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 시기를 짐작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근래 소민이 견디기 힘든 폐단 도구입니다. 도구. 요게 이제 요게 키워드지, 도구가.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것은 물건들을 갖다가 자본가가 다 이렇게 집착해서 살 수 있는 거죠. 독과점.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독과점. 이 독과점이 굉장히 피해가 크잖아요. 물건을 갖다가 그냥 돈, 특히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설인데 그러면 제사용품 있잖아, 그지? 사과니 벤 이런 거 그걸 전부 다 사갖고 창고에 때려 박아놨다가 가격 올려 갖다 파는 거야. 요즘에 그 장가 여러분도 안 가서 모르는데 장가면 결혼값이 굉장히 비싸. 왜? AI 독감 때문에 닭이 다 죽다 보니까 결혼값이 올랐다고 많이. 가격 작년에 그 저기 비가 많이 와서 배 뭐 복숭아 농사 전혀 안, 많이 안 될 걸랑이요? 그러니까 배 요만한 거 뭐 세 요만한 세 개 15,000원 사과 3,000원. 조상님들도 이때는 이해를 해야 돼. 제사 안 지내도 너무 비싸갖고 집안 거덜나 제사 지내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독과점 해갖고 창고에 놨다가 물가 올려갖고 확 파는 거. 이런 도구의 폐단.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들이 도구의 사상들이 주로 이제 자본을 가지고 하는 상행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뭐야? 조선 후기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초순위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1번 국가의 재정을 보태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장악하기 위해 4만 통보. 이 4만 통보는 고려 숙종 때죠? 고려 숙종 때 주조된 거죠. 4만 통보, 해동 통보, 그지? 해동 중보 이런 식으로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주전도감 설치를 건의한 사람은 누구지? 저기 중요 중. 직업이. 의? 대국사? 의천이요, 의천. 기억나지? 자, 2번. 나오네, 공인. 2번이 답이잖아. 공인의 뭐, 저 대동법 실시로 등장했잖아, 그지? 선해청, 상평창, 진일총회제도에서 공가를 받아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부했다. 대동법 실시로 등장.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사상들이 많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주역은 1차적인 것은 공인이고 2차적인 것은 바로 이런 사상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상들의 성장으로 상업의 큰 위축을 받은 것은 공인이 아니라 시전상인들이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있지 지금? 동영상물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뭔 말을 그러면 안 돼. 3번 뭐가 잘못됐는가? 사상들의 활동으로 많은 침해를 받은 시전상. 지금 얘기했죠. 시전상이 맞지만 공인들은 아니라고. 왜? 공인들과 사상이 조선에게 상품화폐 경제할 때 주역이기 때문에 3번은 그래서 거기서 공인은 빼야 된다. 4번 밭 농사에서 이랑의 곡실씨는 견종법이 보급되어 노동력이 적용돼.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은 장태현이 우리가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랑이 아니라 고랑을 활용하는 거야. 고랑을 활용하는 게 바로 뭐야? 견종법이야. 이랑과 고랑의 높이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농종법이고, 견종법은 고랑을 활용하는 거.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요게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고랑이고, 요게 이랑이고, 요게 고랑이고, 요게 이랑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는 거지. 여기다가. 대개 이제 보리 같은 건 요런데 심으면 요 고랑이 바람을 막아줘서 잘 크지. 그래서 보리 같은 건 요때 파종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랑과 고랑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 고랑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대개 뿌리 내지는, 그죠? 뿌리를 먹는 거. 감자, 고구마, 이런 걸 갖다 심어야지. 농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요거 이랑이지, 이랑? 농부가 아니라도, 뭐야. 알겠죠? 여기다 이제, 어떤 그 뿌리 같은 거 먹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견종법이 등장하는, 조선 등장하는 것이고, 등장. 요 견종법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이제 그 서유구 있죠, 서유구. 서유구 선생. 서유구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죠. 살림경제라는 책에서 서유구. 서유구 살림경제 맞나? 아,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살림경제가 아니라 임원경제지. 자, 그래서 4번, 2번. 2번으로 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 네, 자료. 관련된 시기. 네, 있었던 거로 옳은 것 했어요. 자료.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오래오래 하나지. 요거는 이제 김지하 시인.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지하 시인 같은 경우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뭐를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거냐면 유신 체제.
유신체제를 갖다가 이제 그 저항한 거죠. 유신체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은 뭐 문학계, 그죠? 또 학생들, 제야 세력, 또 종교, 많은 단체에서 저항을 하죠. 근데 김지하 시인은, 그래서 이게 이제 1974년에 발표되는 건데, 이때는 뭐야? 바로 유신체제지, 유신체제지, 유신체제. 10월 26일까지 있었던 게 유신체제죠. 유신체제와 관련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주권수임기구로 통일국민회의가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손해 문제가 좀 여러분 헷갈리면서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급한 친구들은 다 나가. 통일국민회의는 유신체제에서가 아니라 제3공이요. 제3공.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갖다가 공포하지요. 그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 대통령 간선제인데 어디서 뽑느냐? 대통령 그 주임기구 대통령 뽑는 통일국민회의를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신헌법에서 통과됐고 통일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선출했고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게 유신정부예요. 그래서 수임국으로서 수임국으로서 통일국민회의 설치되었다는 3공 혁신계 진보당 세력을 탄압하였다. 이승만이죠? 이승만, 이승만 정권. 1958년 이승만 정권. 장기 집권을 3선 개헌. 요것도 3공이지요? 1969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3공과 관련되어 있다.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을 발표하였다. 4번이 답이죠. 자, 요 4번 같은 경우는 긴급조치권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예요. 1974년에 긴급조치권 1호가 발동됐걸랑? 1호가 발동됐는데 그 1호가 뭐냐면은 유신헌법을 비방한다거나 대통령을 비방하게 되면 뭐 3년 이하, 15년 이하 징역 뭐 이런다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그런 게. 뭐 오늘날 같으면 벌써 죽을 사람 많지요. 오늘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쌍욕을 하는 사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가 막 뭐 빨갱이 새끼 문재인 쌍, 뭐 별욕 다 해잖아. 뭐 총살당한 한참 당했지. 근데 저 때는 대통령을 비방하면 헌법에 이렇게 나오는 게 긴급조치권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민청학령 전국의 대학교 이제 그 연합회가 있는데 그 민청학령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모하면서 반대했더니 유신 정부에서 바로 유신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인민형 거기 나오는 게 거기 인혁당 인민혁명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964년에 한일국회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데모했걸랑? 그게 제1차 인혁당 사건이야. 그래서 뭐야? 북한의 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1964년에 63시위 그, 한일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는? 그러면서 10년 뒤에 이 유신체제를 반대하면서 긴급조치에 반대했다. 바로 10년 전에 그 한일국회 정상화를 반대했던 그냥 인혁당. 바로 그들이 재건된 거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갖고. 그래서, 그때에, 긴급조치권을 반대하는 중심인물들이 있었는데, 도예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예종 같은 사람 비롯해서 8명을 사형을 처해. 그래서 사법살인. 8명을 갖다가 사형을 한다고. 그래서 요걸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 유신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1974년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여러분, 이런 시절에 살았다고,
중앙일보 뭐 칼럼 논설위원이라는 애가 뭐 뭔 아내리인지 뭐 내리가 있는 모양이지. 뭐 걔가 그